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에 이걸 넣고 했더니 너무너무 신비롭게 맛있었습니다. 맛의 조화가 정말 신선했고요. 가지가 이렇게도 맛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데 밥이 마구마구 땡겼습니다. 우리 빛나와 함께한 맛있는 가지 요리 지금 보여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가지를 썰어줄게요. 0.7mm 정도로 썰어주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올려주세요. 마늘 한 줌을 그대로 집었는데 18개네요. 이것을 편썰기 한 마늘을 가지 조금 남은 거에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제가 지금 프라이팬 두 개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펴주세요. 프라이팬 두 개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프라이팬이 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1분 동안 센 불로 해준 다음에 약불로 줄여놓으세요. 그러면 지들이 스스로 익습니다. 꽈리고추를 깨끗이 씻었어요. 요즘 꽈리고추가 약간 매워요. 그래서 가지 요리를 하면 아주 맵지는 않지만 조금 매콤한 맛이 있어서 가지가 더 맛있더라고요. 이것을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반으로 어슷썰기를 해주세요. 가지가 구워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 2스푼, 굴소스 1스푼, 매실액기스 1스푼, 맛술 2스푼, 물 3스푼, 프락토 올리고당 1스푼, 발사믹 식초 1티스푼. 약불로 해놓고 10분쯤 지나니 마늘은 이렇게 눌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마늘을 가예로 옮기고 가지를 가운데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약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불로 하면 심하게 타지는 않습니다. 아직 뒤집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기름을 적당히 둘러주세요. 기름이 좀 데워졌다 싶으면 아까 가지하고 같이 구운 마늘을 먼저 꺼냈습니다. 얘를 넣고 볶아주세요. 제가 올리브 기름을 넣기 때문에 이제 불을 약불로 해줄게요. 발연점이 낮아서 기름이 탈까봐요. 이렇게 익힌 마늘이지만 기름에 한번 볶아줘야 마늘이 더 맛있습니다. 기름이 타지 않게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식용유로 하세요. 제가 식용유가 없어서 이렇게 올리브유 넣은 겁니다. 썰어놓은 꽈리고추를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부어주세요. 불을 좀 센 불로 해주세요. 넣을 건데 새우를 손으로 한 줌 집어서 프라이팬을 뜨겁게 한 다음에 30초 동안 부어줬습니다. 타지 않게 그냥 습기가 있는 거 말려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한 줌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2티스푼 넣어주세요. 프라이팬 두 개의 구운 가지를 여기에 넣어주세요. 가지는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센 불로 빨리빨리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고요. 통깨 한 스푼, 견과류 두 스푼 넣어주세요. 다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릇에 옮겼습니다. 밥하고 먹으면서 무슨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향이 폴폴 나옵니다. 순간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가지도 맛있지만 이 가지와 꽈리고추와 마늘 그리고 새우와 이렇게 맛이 조화로우면서 정말 제가 했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 밥하고 제가 맛을 알려드릴게요. 가지도 하나 올려놓고요. 꽈리고추도 하나 올려놓고 새우도 한 두세 개, 새우가 작은 거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마늘도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요. 물컹한 식감 때문에 가지가 싫잖아요.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그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꽈리고추가 약간 맵거든요. 가지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매운맛도 조금 기분 좋게 매운 거 먹지 못하는 사람도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가지 호박 이걸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렇게만 먹으면 늙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정말 가지, 호박, 꽈리고추, 양배추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꼭 해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